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한국사를 20년간 강해온 한국사 전문가 설빈석입니다. 아, 지금은 한국사 열풍의 시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아, 우리 대중들이 가장 가깝게 맞이하는 매체가 이제 영화나 TV 드라마가 되는데 아, 작년에 거의 광풍이었죠. 네. 아, 뭐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이라는 영화는 1800만 가까운 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기적과 같은 숫자죠. 그런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했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그리고 우리 KBS의 대사극 정도자. 그리고 또 그 열풍을 이어온 지금 그 징비록의 류성룡이란 인물까지. 이 수백 년 전 인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지금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용기와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 역사 광풍에 맞게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 한국사 돌풍의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학문이 뭡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 학문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지금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지향적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 안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교훈 요거까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강연의 주제는 뭐냐면 리더십 강연이 되겠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리더 그러면 뭐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떠올리십니다. 아, 뭐 리더는 특별한 사람일 거야. 이순신 장군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힘도 셌고 세종대왕님은 뭐 이슬만 드시고 막 잠도 안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418년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 외적선과 맞서 나가려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세종대왕님도요 굉장히 피곤한 삶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사셨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조상의 리더십 오늘 배울 덕목이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면 우리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 보면은 저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물이 휩쓸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역사가 좀 짧으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국민들 항상 영웅을 원하니까 뭐 외계인, 쫄쫄이를 입은 외계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쇳덩어리를 뒤집어쓴 뭐 힘센 군인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역사에는 실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적인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정조대왕, 류성룡, 김구 선생님, 유관순 누나 이분들만 모아도 어벤져스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겨요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 우리도 그분들처럼 난세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비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여기 계신 바로 우리 어머니도 이순신이 될 수 있고 옆에 청년은 삼순신이 될 수 있고 사순신, 오순신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덕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봐야 될 리더십, 역사를 통해 배워보는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소통. 소통인 것입니다. 아, 역사적 인물 중에 이 소통을 하시고 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나눴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후기 쪽에 최고의 성군입니다. 르네상스를 이룬 분이죠.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름은 이산이십니다. 누구죠? 그렇죠. 바로 정조대왕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정조대왕님은 원래 태생적으로 성군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출생하고 그 유년 시절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조선시대 전기적의 최고의 폭군, 무슨 군? 연산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연산군이 그 폭군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사약을 받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자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중전이 엄마라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믿질 않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성종인데 좀 장성했을 때 자식 손을 잡고 얘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가슴 아프고 내가 사과하마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없었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향후 100년간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연산은 그 김인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 김인하인 일로 와봐. 우리 엄마 얘기하라. 저기 김내관 일리 좀 와봐.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 저분 우리 엄마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화 상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 어쩌만끈해도 버럭 화를 냅니다. 거기다가 사랑도 못 받아요. 보통 아버지가 엄하면 누가 감싸줘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어머니 없죠. 엄마가 없으면 누가 감싸줘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아니 아버지가 지금 엄하 되니까 아버지가 엄해. 그럼 그렇죠. 사랑의 챔피언 할머니가 감싸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또 손자를 미워해. 나는 너만 보면 죽은 니예미 생각이 나. 아, 난 니예미가 싫어. 그러니까 나는 너 말고 다른 후궁이 낳은 자식들이 그 다음 왕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통의 교육을 받고 자란 연산군은 왕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폭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왕 뒤에 군자가 붙는 거예요.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광해군 실록이 아니에요. 광해군 일기다. 그게 폄하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조는 어땠느냐. 연산군보다 더해요. 연산군이 어머니를 잃었을 때가 한 3살 남짓.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정조는 아버지가 그 좁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슨 세자예요? 사도세자. 그 좁은 뒤주 속에서 그 폐쇄 공포증에 신음하면서 서서히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11살이었습니다. 11살이면요. 알 거 다 알고요. 가장 예민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고 그리고 뒤주 속에 가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게 바로 어린 이산이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계속됩니다. 처음엔 궁궐에서 쫓겨나요. 역적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뒤를 잃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도세자의 아들로는 그 다음 왕이 될 수가 없죠. 역적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 죽은 형이 있어요. 효장세자라고. 그러니까 이산의 이제 큰아버지쯤 되죠. 큰아버지 자식으로 입적이 됩니다. 입적이 양자로 입적을 해서 이제 세자가 아닌 세손 수업을 받는 거죠. 그때 세손 수업을 받는데 당시 집권 세력이 이제 서인 노론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영조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 절대 저자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태생이 역적의 아들이고 저 왕 되면 연산군처럼 피바람이 붑니다.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무시하고 그런 세손 수업을 받으면서 아주 가슴에 그 컴플렉스와 응어리를 안고 왕이 된 사람이 여기는 정조대왕이에요. 그럼 왕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폭군 됐어요? 비바람 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군주. 성군 중에 성군. 얼마나 업적이 많으신지 조선 후기에 세종대왕이란 별명을 가지셨고 고3 학생들이 보는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율 1위. 2위가 세종대왕.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함께했던 소통의 교육이었다 이거죠.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인데 끊임없이 자식의 손을 잡고 타이르고 다잡습니다. 대화하죠. 할아버지 용서해야 됩니다. 저기 있는 대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감싸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이 연산군하고의 차이점이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대화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정조는 사랑받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린 거 아시죠? 그냥 뽁 하면 발작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내시하고 시녀들을 칼로 해치는데 줄 잡아 죽인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 목을 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헛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아버지 해치고 싶다. 그 한마디에 뒤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희한하게도 어린 2, 3만큼은 너무 이뻐합니다. 다행이죠. 이 태몽을 아버지가 꿔요. 용 꿈을 꾸고 그걸 직접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이산을 그냥 물고 깨물고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컸죠. 그리고 아버지를 뒤주에 가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엄한 할아버지 영조도 그렇게 손주는 이뻐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했다. 이게 연산군과의 차이점이었고요. 이때 받은 사랑이 어디로 그대로 승화될까요? 바로 백성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냐면 이 조선시대 때는 상언, 격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높으신 그 대신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잖아요. 백성들이 억울할 때 막 꽹과리를 쳐요. 멀리서 징을 막 울면서 칩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이래야 돼요. 가마를 멈추거라, 가까이 오라. 무엇이 억울하냐, 이거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고요, 귀찮은데. 그래갖고 왕의 행차할 때 백성이 징을 쳤다고 끌려가가지고 곤장을 80대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정조는 본인 아버지의 그 무덤을 어디다 썼을까요? 수원에 있는 화성, 그 수원에다가 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성묘를 12차례 갑니다. 이야, 당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보통 일 아닙니다. 네. 그 또 중간에 한강도 건너야 되잖아요. 왕은 또 배 타고 못 건너거든요, 멀미하니까. 그래서 정약용이 배를 이어가지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가지고 주교를 만들고 또 임금님 거처로 또 화성도 만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행차할 때는 경호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조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성묘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백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니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원 김홍도 들어보셨죠? 김홍도가 도화서의 화원인데 그분이 그린 시흥환 어행열도라는 그림이 됩니다. 보면은 백성들이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함께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말 그대로 임금님의 행차는 대국민적 축제였고요. 뒤에 뭐 엿장수 아줌마, 잔치국수 아저씨까지 다 쫓아오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징이 울립니다. 꽹과리가 울립니다. 정조는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전하, 또 멈춰라. 멈춰라. 가까이 오게 하라. 손을 달라. 무엇이 아프냐? 애 키우는 게 좀 힘듭니다. 셋이라서. 눈빛을 보니 나도 아프다.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잠깐 기다리고 하라. 무엇이 억울하냐? 무엇이 힘드냐?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그 백성들의 소리에 낮은 자세로 이 눈높이에서 경청을 하신 분이 정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어갈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민원 가져와라. 상소문 가져와라. 실제 남기신 말씀이에요. 나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 상소문을 읽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우리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우리 백성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부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분이 우리 정조대왕이시고요. 그 정조대왕이 그러면 가마를 멈추고 그 3일 안에 민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빨라. 네. 그 해결해 준 민원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재위 기간 중 3,500건. 3,500건 이상을 일일이 타 민원을 해결해 주신 진정한 소통의 공주가 바로 우리 정조대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조대왕을 통해서 소통을 배웠고요. 이런 게 실현하는 게 중요해요. 듣고 그냥 재밌게 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과
우리 또 주민들과 혹은 직장 동료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마음 문을 닫고 지낸 게 아닌가. 먼저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이런 거 좀 오글거리잖아요. 아, 좋은 아침이에요.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걱정 있으신가요?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소통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배워볼 리더십, 바로 애민입니다. 애민. 애민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 뭐 귀댁에 자녀분들 있으실 텐데, 뭐 예비만들도 있으시고, 귀댁에 자녀가 그냥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다 이쪽에 네, 적을 두고 있겠죠. 그럼 이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애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자, 똑똑하기만 한 사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틀러. 아, 똑똑하죠. 세상에 창세기 이래 연설을 가장 잘한 사람이 히틀러라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을 그냥 최면을 걸어버린 사람이.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 아, 똑똑하죠. 아, 개인적인 인생은 굉장히 예,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자국에서는 추앙받는 사람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자, 누가 있을까요? 자, 떠오르는 사람.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어머니하고 학생들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두 사람을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은 참 유별나기로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세종 그러면 뭐가 많은 인물입니까? 뭐가 많은 왕이에요? 업적이 많은 왕입니다. 그 업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아, 국민정 또. 해시계 또. 물시계. 뭐 혼천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발명품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 편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다 백성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님이 발명하신 발명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격루가 됩니다. 자, 생긴 모양을 보고 저게 뭐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 돌시계래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저게 물시계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저 꺼멓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퍼요. 물을 보면은 양쪽 돌기둥으로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거기 부표가 이 나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그럼 나무 막대기에 꽂혀있던 쇠구슬이 또르르 굴러서 앞에 그 시보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리로 구슬이 굴러 들어가가지고 격발장치를 땅 하고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알리는 인형이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그러면서 인형이 나와요. 그리고 인형이 막 북을 칩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성당에 막 시간 되면 인형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유럽엔 이렇게 건축기술 발달해서 시계도 만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냐?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자격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이유가 이거 이제 경복궁에서 칩니다. 경회로에서 치면 각 관청에서 치고 전국적으로 시간을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앙부일구가 저게 해시계. 저게 이제 세로선하고 가로선이 있는데 세로선은 시간에, 가로선은 계절을 알려줍니다. 저거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둬요. 지금은 시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당시 시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고 몇 시군 내가 늦었네. 아이고 몇 시군 조금 이르네. 우리 백성들에게 거의 최초로 시간의 개념을 알려준 분이 세종대왕이세요. 우리 민족이 좀 은근하고 끈기 있는 민족이죠. 그 조선시대 분들이 시간 개념이 없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한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죠. 그때는 아이고 이거 내가 좀 늦었네. 닷새나 늦었네. 괜찮네. 나 어제 왔네. 뭐 이런 식이셨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조금 사회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명품들로 우리 백성의 시간 개념을 만들어주신 분이 세종대왕님이시고, 자, 두 번째 뭐냐면 백성사랑, 자, 리더, 통치자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뭐 청렴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민생안정이죠. 근데 조선시대는 뭐 IT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였어요? 그 농경이 발전하려면 뭐가 잘 내려야 돼요? 비가 고르게 잘 내려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날씨도 쨍쨍 맑아야 되고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발명한 것이 바로 여기는 치국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무슨 저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사이판, 하와이 같이 뭐 연중, 뭐 온난하고 뭐 강수량이 일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비가 전부 다 어느 계절에 내려요? 여름에 다 내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츠크 기단이 만나가지고 이게 별걸 다 그리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보면 이렇게 북태 오츠크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잔마전선이 생깁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오츠크 기단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잔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여긴 가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식을 알지만 그때 몰랐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거예요. 작년엔 가물었는데 또 올해는 홍수가 나고 야 이거 왜 이러냐. 추세회사법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규칙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비 내리는 것을 측정하는 치국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발명의 날이 치국기 만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있는 게 칠정산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옛날에 왕들은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탁 왕이 옷을 갖춰입고 나와가지고 탁 해를 맞이해야 돼요. 근데 세종대왕 때 이제 일식이 있었는데 탁 이러고 서 있는데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려 한 20분 가까이 늦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왕이. 그래갖고 예봉안이 끌려가가지고 엄청 곤장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왕의 덕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천재지변의 징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거는 예보관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간의 기준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넓잖아요. 중국은 시간의 기준을 지금도 하나만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태양이 베이징 상공 위에 딱 떠 있을 때 그때가 정오 12시예요. 근데 땅덩이가 크니까 이 저기 저 중국 서쪽에 있는 티벳의 경우는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2시. 근데 아직 새벽이야. 꼿꼿하게 그러고 있어요. 티벳은. 근데도 그 시간을 하나 쓰는 나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달력이 모든 역법사가 다 중국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생각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 없으니 수, 금, 화, 목, 토, 태양, 달 일곱 개. 이 일곱 개 별, 칠정이죠. 이 일곱 개 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이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여기는 칠정산이죠. 자주적인 그런 역법서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만세!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배가 불렀어요. 뭐 이제 등도 따셔졌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단순히 니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는 데서 그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주면. 그 당시엔 유교 사회였고 유교적 군주였잖아요. 그래서 인과 예의 올바른 덕 있는 인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그 예법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강행실도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게 값진 삶입니까?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재능과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뭐 이런 게 값진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안 그래요. 조선시대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예에 따라서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딱 죽는 이게 가장 모범적인 삶이었거든요. 이 유학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 공자님이 유학을 만드실 때 세상이 되게 혼란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생각하신 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탄생한 게 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생각한 혼란의 원인은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선설 이분이 악해진 거예요. 이분도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 좀 이상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와 악을 통해서 저의 윤리성이 좋아지면 저는 뭐 꼬꼬마 텔레토비의 보라돌이가 되는 거고 나나가 되는 거고 뽀가 되는 거고 아 이러면 전부 다 텔레토비 동산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유학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윤리를 회복하는 도구로서 예와 악을 강조합니다. 이 예라는 건 오늘날 말하는 예의범절이고요. 요게 뭐냐면 그렇죠. 음악입니다. 음악. 지금은 음악을 뭐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듣잖아요. 유교사회에서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로 썼어요. 왜 지금도 태교 음악 듣고 그러듯이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님이 우리 백성들을 아주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악기를 조사해봤더니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가 전부야. 근데 이게 다 막 그 조율도 안 되고 막 곰팽이 쓸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박연이란 대신을 불러가지고 박연 한번 만들어봐. 아 전하 이거 제가 살펴봤더니 도저히 이거는 수리보수는 안 되고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돌을 찾아서 그 돌을 깎아가지고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실로폰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세종대왕 탁 이거 이제 대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박연이 딩동동동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실제입니다. 실록에 나와요. 좋아 아주 수고했구만. 그런데 말이야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편경 소리 샵 된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연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돌을 띄어가지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쳐봤더니 정음이 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훌륭한 걸 넘어서 피곤한 거지. 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본인께서 공부하신 것도 있지만 절대음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만능 인간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근데 백성들은 그래서 참 배부르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힘들었겠어요? 대신들이 너무 힘들었죠. 황희정은요 국무총리만 24년을 해요. 나중에 막 하소연을 합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상속 올라갈 때마다 이게 끝나니까 전하 아니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막 그 자꾸 까먹고 약간 이게 뭐 잊어버린 것도 까먹고 귀도 안 들리고 하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을 내려주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소고기 내려주고 그래갖고 이분이 옛날 사람들 왕대 한 40대 중반에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황희정 승이 87세까지 그나마 그만둘 수 있었던 게 그 무렵에 세종의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그만둘 수 있었고 그리고 3년 뒤엔 90살까지 사셨던 분이 황희정 승이세요. 어떤 대신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야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3년은 내가 고향 내려가서 이제 3년상 치르니까 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려갔는데 한 달 만에 세종대왕이 교지를 내려요. 그만 올라오지. 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그럼 뭐 3년 동안 곡을 한다고 어찌 다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 뜻이 하늘에 닿았으니 올라오게. 전하 저 못 갑니다. 저희 3년 동안 어머니 효도를 하게 하소서. 그래? 그럼 몸이 축날까 걱정이니 내 한우를 선물하마. 본인이 한우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소고기가 내려갔는데 옛날에 냉장시설이 없잖아요. 왕이 하사한 고기가 먹지 않아서 상하잖아요. 역적으로 사약을 받아요. 근데 고기를 먹잖아요. 상 중에 고기 먹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먹을래? 울면서 전하 망극할 소고기 먹고 바로 올라와요. 이런 대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관상에 그 백윤식 씨가 맡았던 김종서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김종서라는 장군이 이제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 이분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에요. 여기 이제 조선시대에 여진족들 오랑캐가 살았는데 김종서 장군께서 몰아내시고 여기 사군육진 이 영토를 우리 땅으로 만드신 이 김종서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장군이 아니라 문인이에요. 대신이에요. 대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김종서 장군 가서 여진족과 한번 싸워보셔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임금님 밑에서 과로사에서 죽느니. 여진 조카 싸우다 죽느니. 가서 너무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전투에서 지기라고 하면 나 소환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님이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이 대신들이 계속 임금님 괴롭히는 게 저 경연이라고 있어요. 조강, 주강, 석강 그래서 2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요 왕을. 근데 보통 왕들은 쩔쩔맵니다. 대신들은 조선 최고의 천재들이거든요. 근데 세종은 너무 공부를 잘하시니까 그 경연을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저기 퇴근을 못해. 영상대감 오늘 끝나고 뭐해요? 나하고 오늘 경연합시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대신들이 뭐 실제로 과로로 눕거나 아니면 이제 생을 마감하면은 뭐를 내리시냐면 저기 종이를 내리십니다. 저 세상에 가서도 공부하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소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학문을 즐겨 하시니까 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피곤하고 예민하고 집요한 군주 덕택에 우리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근데 누가 세종대왕에게 피곤하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건 바로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세종대왕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가 남긴 어떤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훈민정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네. 왜 학생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징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28자를 맹가노니라는 걸 공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소리 시렵니까? 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내용만 보면요. 지금도 가슴이 짠해요.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문자가 중국하고 달라.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백성들이 익히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쉬운 글자를 만들었어. 이 글자 28개인데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은 하루 반나절이면 아침이 오기 전에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정인진의 서문에 따르면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심지어는 개 짖는 소리, 닭 짖는 소리까지 그 전에 한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까지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백성들 널리 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반포되자마자 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반대라는 거예요. 전하!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중국의 아버지 나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 된 자로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장 이거는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상소가 올라와요. 그때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대신들 니네 진짜 너무한다. 내가 니네 마음을 모를 것 같아? 대신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이 백성들 글자 모르지? 한자 모르지? 책 못 읽지? 그러니까 넌 이치를 몰라. 그래서 네가 짐승인 거야. 넌 짐승이니까 눈을 깔고 무릎 꿇어야지 뭐 하는 거야? 나 글자 알아. 책 읽었어. 이치를 알아. 이치를 아는 사람이 군자여 사람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고 백성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문자를 이용한 거예요. 대신들이. 근데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 나는 그게 싫다. 나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여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짓는 게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이 28자를 만들었다. 나 이거 내 눈과 바꿨다. 이 세종대왕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셨는데 말년에 백성을 위한 글을 창제하다가 이 눈이 사실상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 한몸 위에서 편안하게 살다 가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한글로서 억울함을 고변할 수 있도록 28자를 만드셨고요. 자신의 눈과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에 대한
감사,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근데 흔히 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여기는 한글의 소중함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렇고요. 뭐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외래어를 이렇게 섞어 쓰고 하는데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느 문자보다도 훌륭한 문자가 있고 그 문자가 훌륭한 것은 뭐 다른 문자와 달리 창조자를 알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문자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애민으로 세종대왕님을 봤고요.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순신 장군님. 여러분들 저 이순신 장군님 성격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어이, 어머니 아까부터 이렇게 울고 계셨어요. 세종대왕님 애민 때문에 어떡하지, 이제 펑펑 우시겠네.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온순하실 것 같으세요? 또 우리 온화하시면서 인자하시고, 네, 효자시고, 예, 효자만 맞습니다. 이게 뭐 물론 그 유성룡의 기록에 따르면 용모가 단정하고 말수가 적고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온화하신 거 맞죠? 전형적인 내유외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땠느냐? 정말 무섭고 피곤하고 깐깐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육군이었잖아요. 육군이었는데 이제 전라 좌수사로 전라도에 부임을 하셨어요. 해안가에 딱 부임을 하셨는데 그 전에 장군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일이 보급품까지 다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그 윤인구 아나운서 저 군대 시절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 그 보급품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보통? 그 보급 담당하는. 그렇죠. 인사계. 네. 인사계. 뭐 보급계. 행정보급관. 뭐. 보급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포스타. 해군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자네 수통 뚜껑 열렸네. 방독면 열어봐.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엄청 피곤하죠. 예. 이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섭긴 또 엄청 무서워요. 예. 임진왜란 7년 동안 형벌 집행 건수가 100건인데 40건이 사형. 군기를 흐트르는 자, 도망가는 자는 가차 없이 사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섭고도 예민한 분을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불평하고 단합이 안 돼야 되는데 꽁꽁 단합이 돼. 아버지처럼 존경이. 418년 전, 그러니까 1597년이죠.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해 이순신 장군께서 53세였는데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 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순신의 애민 정신은 여러 군데서 표출이 되는데요. 항상 평상시에는 이제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같이 소금을 구워요. 같이 눈물 짓고. 그리고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떡 몇 점하고 돼지고기 몇 점을 먹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목에 넘어가진 않는다. 우리 장수들하고 백성들 숭늉 반 그릇밖에 못 먹었는데 아, 내가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늙고 노쇠하고 몸살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강제로 몇 점 먹었는데 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셨고요. 만약에 병사가 죽잖아요.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후위 장례 지내서 최대한 고향으로 보내려 하셨다. 전쟁 중에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징비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장군, 장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 비록 그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했다만 그대들의 자식들만은 저 외적들이 없는 나라에서 걱정 없이 자라도록 이 바다를 지킬 것이다. 잘 가라, 나의 자랑스러운 병사들이여. 이순신 장군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마지막 전투인 1598년 노량해전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1598년에 전쟁의 원흉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쟁을 바라는 군인들은 한중일 그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지.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우리 부인하고 내가 자식 봐야지. 내가 전쟁하면 안 되지. 아유, 내가 미쳤어요. 전쟁하게 내가 이미 공이 높은데 빨리 중국 가서 황제한테 내가 상을 받아야지. 다 이런 생각인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진린 장군, 중국 진린 장군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이 그 한미 연합사에 있듯이 당시 이제 작전권이 중국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린 장군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장군, 나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아니, 이순신 장군 미쳤어. 지금 왜 나가 싸워요? 나갔다 큰일 날라고. 전쟁 끝났잖소. 장군, 저들은 평화롭게 사는 우리 국토를 넘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 땅을 유린한 자들입니다. 아이들의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수많은 부녀자들을 짓밟은 자들입니다. 저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 우리를 업수히 여기고 다시 쳐들어올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진린 장군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요, 나가 싸웁시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노량 해전이 되는 거죠. 네 이놈들 개섰거라.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나가셨고 거기서 이제 진두 지휘를 하시다가 적의 흉탄을 맞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유언이 기가 막힙니다. 보통 그 자리에 이제 큰아들 이회가 있었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아들이 옆에 있으면 뭐라고 유언을 할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 저 부임지 쫓아다니느라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는데 어머니 잘 보살피고 형제들 잘 보살피고.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방패로 나 좀 가려줄래? 나 죽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아들이었으면 전 서운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순신의 아들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만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의 아버지였어요. 네,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죽음을 척이 알면 전세가 위태로워지고 그러면 다시 재차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백성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우신 거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어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랑하셨던 이순신의 애민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리더십 소통도 받고 외민도 받는데 어느덧 마지막이 잡았네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는 따라해보죠. 솔선수범. 솔선수범. 자, 솔선수범의 리더십입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역사 속 남성분들을 주로 모셨는데 우리 아침마당은 저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방송이니까 여성분들을 좀 동서를 막론하고 외국분도 같이 해서 좀 모셔봤습니다. 자, 솔선수범의 아이콘 첫 번째는 바로 사임당 신씨가 되겠습니다. 자, 사임당 신씨는 조선시대 전기를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 강릉에서 태어났고요. 보통 조선시대에 그 재능이 많은 여자들은 좀 탄압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어요. 그죠? 헌안설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조선시대. 네. 허균 누나. 그 이분이 그냥 워낙 시를 잘 쓰니까, 글을 잘 쓰니까 친정집 가서 학대받고 20대 후에 일찍 죽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의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사임당 신씨는 마음 놓고 자기 재능을 펼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분이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그러거든요. 조선 전기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조선 후기에는 반드시 시댁에서 살아야 돼요. 시댁에서 친이 영접한다 그래서 이걸 친형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에는 남자들이 처가살이, 대릴싸위 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고향, 어머니 집에서 살았고요. 또 신사임당의 어머니도 거기가 자기 또 처가랜다. 자기 친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널리 펼칠 수 있었고 아마 조선 후기에 사임 당신 씨가 태어났다면 오늘날의 사임 당신 씨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사임당 자주 뵙죠? 네. 또 자주 뵙고 싶기도 하고 어디에 나오십니까? 5만 원에 나오시고 또 아들은? 5천 원. 아주 가문이 우리나라 화폐를 다 그냥 장악을 했어요. 자, 그 제가 그 5만 원권에 나오는 5천 원권에도 같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화폐에도 그려져 있는 사임 당신 씨의 초충도입니다. 초, 풀과 충, 벌레를 그렸다는 건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 말리려고 세워놨는데 닭이 와가지고 벌레를 쪼았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림이에요. 조선 후기 그 숙종 있죠. 장희빈 남편. 네. 숙종이 이 그림을 보고 최고다 그러면서 시를 또 내리셨을 정도로 엄청난 여자분이셨죠. 근데 이런 커리어 우먼적인 재능은 조선 후기에 많이 묻히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회고 여성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능력은 묻히고 오로지 뭐로서? 율곡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로서의 능력만을 막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뇌리에는 사임 당신 씨 현모양처 이렇게 된 건데 그녀는 커리어 우먼이고 최고의 어머니였던 사실상 알파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임 당신 씨의 솔선수범의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남편에 대한 솔선수범. 이 남편이 조금 좀 그래요. 이름이 왼수예요. 이 원수야 이런 사람인데 아니 이제 옛날에 과거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안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부부가 생이별을 했어요.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쫓아온 거예요. 아이고 여보, 나 보고 싶었어. 나 그냥 나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저래도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반갑겠어. 아이고 여보 그랬죠? 어쭈쭈쭈 그래. 밥 먹고 다시 가. 뭐 이랬겠지요. 근데 거기서 사인 당신 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위를 들어요. 당신 그거밖에 안 되세요? 여인인 나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 차라리 머리를 자르고 비군이 중이 돼서 나 그냥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단호하게. 마음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면서 다시 가서 학문에 정진하게 하는 이런 또 솔선수범을 보였고 또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이 7남매를 가지신 분인데 책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우리 보통 어머니들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야! 너 이제 게임 좀 그만해 너. 너 책 안 보고 너 임요한 홍진호 될 거야 너? 게임이 그렇게 좋아? 세종대왕은 책보다 눈이 멋있대. 또 게임하다 눈 모르겠다 얘. 너 들어가 보기 싫어. 아 참. 애 때문에 하트를 못 날려요. 뭐 이러신다든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사임 당신 씨는 이 책을 손에서 한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글귀를 적어가지고 집 여기저기에 붙여놓으셨대요. 왜 지금 어머니들도 보면 뭐 냉장고나 벽에다 지도나 영어 단어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솔선수범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합니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경외감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줄 글귀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많이 아는 것보다 10배는 힘들고 100배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글귀를 적어놓고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그것을 실천했는지 되물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아들 율곡이가 와서 어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등 했어. 율곡은 나가면 1등 하거든요. 아, 과거 시험 가면 휩쓸어요. 천재입니다. 그때 사임 당신 씨가 어머니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엄마 저 1등 했어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 1등 했어요 엄마. 엄마 잘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러시잖아요. 꾸짖으셨대요. 내가 언제 너한테 경쟁해서 1등하라고 가르쳤니? 학문을 익히라고 가르쳤지. 너는 이 학문의 본뜻을 익혀서 백성을 어루만지고 태평성세를 만드는데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남과 경쟁해서 1등했다고 그게 뭐의 자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 너 다시 가서 책 읽거라. 마음으로는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자기가 읽은 학문을 현실화하려 했던 이분이 바로 사임 당신 씨였고 이런 솔선수범의 정신이 오늘날 율곡과 본인이
우리나라 화폐를 점령하는 예, 그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오늘 좀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 솔선수범의 인물을 가져와 봅니다. 이분은 이제 외국 분이신데요. 벨기에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출을 했고 어머니의 손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것은 폭격 때문이 아니고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르셨고요.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유니셰프의 그 구호, 음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고 그때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덧 어른이 됐어요. 근데 타고난 이쁜 용모 때문에 영화 배우가 됐고 그녀는 1953년 바로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성은 오씨예요. 소개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예, 아주 아름다우신 분인데 여기는 오드리 헵번은 뭐 다른 여배우들하고 같은 삶을 삽니다. 스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부와 뭐 명예를 인기를 누리고 살다가 그것이 결국은 물거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리고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도 역시 이제 평범한 여느 여성들처럼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이었습니다. 마카오에서 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 돕기 자선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오드리 헵번이 참가를 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금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오드리 헵번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나의 명성은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이름 석자로, 석자가 아니죠. 오드리 헵번. 내 이름 다섯 자로 이렇게 많은 돈이 모였고 이걸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유니셰프에 전화를 해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가겠습니다. 연봉 주세요, 연봉. 연봉 1달러. 1달러 연봉 받고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아름다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뻤던 여자가 누굴까요? 오드리 헵번이요? 벨기에 분이신가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는 장희빈을 서슴치 않고 꼽아요. 조선왕조실록이 2077책인데 거기서 여성의 미모를 논한 거는 장희빈이 유일합니다. 잠옷 아름다웠다. 잠옷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말년이 뭐예요? 아메리카노예요. 진하게 사회받고 가셨어요. 남편한테 그것도.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자기 자식 끌어안고 자식을 해쳤다는 소리도 있고 그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영원치 못했고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어떻습니까? 전 진정한 아름다움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1953년에 로마에서가 아니라 바로 199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에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저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건강검진 좀 받으시죠. 근데 내가 지금 소말리아에 다녀와야 돼. 내가 가지 않으면 아이들 굶어. 안 돼, 내가 챙겨야 돼. 하면서 갔다가 왔는데 아이들 건강을 챙기다가 자신의 건강을 잊어버립니다. 직장암 판정을 받고 1993년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그 유언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남긴 그녀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요,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되고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세요.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손은 당신 스스로를 돕는 손이고 또 하나는 남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원칙을 실제 솔선수범하다간 어머니,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폭군이 됐을까요? 성군이 됐을까요? 성군. 그렇죠. 바로 사임당신 씨의 율곡처럼, 해경군 공 씨의 정조, 이산처럼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값진 삶이 뭘까요? 돈이 많은 부자? 권력 있는 정치인? 자,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뭐 빌 게이츠 정도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이겠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추앙받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교황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분들보다 자신의 원칙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고 이 시대의 영웅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 가지 덕목을 배워봤습니다. 흔히 리더십 그러면 뭐 막 힘도 세고 막 호령하고 강하게 사람을 막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실제 영웅들의 일화를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이런 덕목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덕목을 실천해서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온 지구에 평화가 오는 그날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는지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될 수 있네요. 역사 속의 영웅처럼 그런 영웅이요. 물론입니다. 영웅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요즘 독도를 제대로 알리는, 세계에 알리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 그 직업 위치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노력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제 분야라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10년 전부터, 이제 2005년부터 영상을 만들고요. 직접 독도에 가서 이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일본의 시마네현 청까지 갔어요. 공무원들 다 인터뷰하고 거기서 일본 학생들도 인터뷰해보고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알리는 그런 영상도 꾸준히 만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역사라는 게요, 이게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올바로 인식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을 무료로 만들어서 또 여러 검색에 올렸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겠고, 또 일본 국민들과 또 위정자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해서 올바른 미래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직접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